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약 3분의 1가량 깎는 대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따라서 개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위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